반갑습니다. 오늘은 궁수의 전설에서 레벨업을 했을 때 등장하는 이런 슬롯 머신을 구현해 볼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 엄청 간단하게 룰렛을 만들었는데 오늘 영상 역시 코드도 비슷하고 쉽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렇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보셨죠? 다시 한번 누우면 여기 있는 스킬이 당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랜덤하게 나오도록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전 편에서 만들었으니까 오늘은 궁수의 전설 본 게임과 유사하게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슬롯 머신을 만들어 봅시다.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 슬롯 머신은 총 3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고 레벨업을 할 때마다 다른 스킬이 슬롯에 배치되어 돌아갑니다. 슬롯이 멈춘 후에는 버튼을 클릭해서 스킬을 선택하게 돼요. 게임 영상에서 본 것처럼 슬롯에는 3개의 스킬 아이콘이 돌아가고 정해진 위치에 스킬이 당첨되게 돼 있어요. 먼저 랜덤 순서로 슬롯 위에 3개의 스킬을 배치하고 이때 당첨될 스킬의 인덱스는 알고 있는 거죠. 그때마다 슬롯을 일정한 횟수만 돌리면 됩니다. 배치하면서 답을 정하고 돌린 후에 걸리는 척만 하면 되니까 더 쉽죠. 우선 룰렛과 조이스틱의 패널은 비활성화 시키고 시작할게요. 캔버스에 빈 오브젝트를 슬롯 머신 매니저라고 만들어줍니다. 캔버스에서 패널 하나 추가하고 색깔 좀 조절하고 슬롯 머신 패널이라고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슬롯 머신 매니저의 자식으로 넣어줍니다. 어디서 한번 해본 느낌이죠? 아무튼 여기에 자식으로 버튼을 생성하고 사이즈를 조절해줬어요. 버튼 안에 슬롯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이미지 4개를 생성해줍니다. 슬롯 오브젝트에 버티컬 그룹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이미지가 이쁘게 배치가 돼요. 버튼의 스케일을 조절해서 잘 보이게 하고 버튼에 마스크를 추가해줍니다. 일단 테스트용으로 마스크는 비활성화시키고 이미지가 4개인 거는 첫 번째 스킬 그림과 마지막 스킬 그림을 동일하게 해서 마지막 그림이 나올 때쯤 첫 번째로 이동시켜서 롤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런 롤링 이미지는 슈팅 게임 등에서 배경을 무한으로 돌릴 때 많이 사용하죠. 슬롯 오브젝트가 위에서 아래로 도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위치를 옮겨줬어요. 버튼을 두 개 더 복사하고 패널에 호리젠탈 그룹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미들 센터로 정렬해서 가운데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버튼을 클릭하면 당첨될 스킬을 보여주는 테스트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보기 좋게 위치시켰어요. 대충 유니티에서의 작업은 끝난 것 같네요. 이제 스크립트로 넘어갑시다. 스크립트에는 스킬 아이콘이 그려지고 실제로 움직일 슬롯 스킬 오브젝트 그리고 버튼 스킬 아이콘으로 쓸 스프라이트를 선언하고 매번 바뀔 스킬 아이콘들이 들어갈 슬롯으로 쓸 이미지를 2차원 배열처럼 관리하기 위해서 배열 리스트로 받아옵니다. 스킬을 선택하고 보여줄 이미지 하나와 랜덤 뽑기를 위한 리스트 그리고 당첨된 스킬의 인덱스를 저장할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슬롯 위에 올라갈 총 스킬의 개수를 설정했어요. 이번에는 이중 포문으로 버튼 인덱스와 스킬 슬롯을 순회하면서 스킬의 순서를 랜덤하게 세팅하고 당첨된 스킬 인덱스를 저장할 거예요. 첫 번째 버튼일 때는 1번 스킬 인덱스를, 두 번째 버튼은 0번째, 마지막 세 번째 버튼은 두 번째 스킬 인덱스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처음 그림과 마지막 그림을 같게 해주면 스타트 함수는 끝이 납니다. 이제 슬롯을 코루틴 함수로 돌려줄 텐데 일단은 하드코딩으로 먼저 작성을 할게요. 포문을 한 40번 돌면서 한 번 돌 때마다 슬롯 오브젝트의 위치를 50씩 내리고 50 미만이 되면 다시 처음 위치로 돌릴 거예요. UI 컴포넌트가 움직이는 거라서 로컬 포지션을 썼습니다. 다 돌고 나면 버튼이 클릭될 수 있도록 하고 이걸 똑같이 코루틴 두 개 더 만들어서 돌려봅시다. 유니트로 들어와서 선언했던 슬롯 스킬 오브젝트, 버튼, 스킬 아이콘과 스킬 아이콘이 들어갈 슬롯까지 할당해줍니다. 여기까지 플레이. 대충 완성된 것 같죠? 슬롯이 하나씩 차례대로 멈추도록 각각의 회전수를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포문이 얼마나 돌지를 변경할 건데 슬롯 오브젝트는 Y축으로 50씩 이동을 하기 때문에 두 번을 이동해야 그림 하나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은 20 곱하기 2로 표현하고 20번 그림이 변경되는 거고, 또 이 20은 슬롯 위에 3개 스킬 이미지가 6바퀴 회전하고 2번 그림이 더 움직이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슬롯은 4바퀴 더 돌고, 세 번째 슬롯은 1바퀴에서 4바퀴 더 돌아서 총 14바퀴 돌고 그림이 한 번 더 움직이고 멈추는 걸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2번, 0번, 1번은 이미 정해진 스킬 이미지로 가기 위해서 더해준 거예요. 다음, 이렇게 변경된 코루틴 함수에서 규칙을 찾아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슬롯이 3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돼도 그 개수만큼 하드코딩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슬롯이 멈추고 스킬 버튼을 클릭했을 때 스킬 이미지를 보여주는 함수 하나 만들고, 마스크를 이제 활성화해주고 버튼과 연결해줬어요. 여기까지 플레이. 잘 구현된 것 같네요. 도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수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슬롯 머신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스킬 아이콘은 영상 아래 링크로 넣어놨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